스크롤 5 스카이림 새로 갑니다. 저번 시간에 운슬라드를 클리어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리그모어를 하려고 그랬어요. 리그모어 1이 참고로 제 유튜브 영상에서 리그모어 1이 조회수 1위 영상입니다. 10만 조회수 영상이고요. 리그모어 2가 나왔다 그래서 리그모어 2를 하려고 그랬는데 1을 한지 워낙 오래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토리가 이제 까먹었을 수도 있고 해서 새로 파서 할라 그랬는데 저번에 이제 새로 파서 할 거면은 컬러풀 매직 모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컬러풀 매직 모드를 할까 합니다. 잠깐만요. 새로 컨셉 붙여진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해서 그런지 맞더니 없는 것 같고. 맨손으로 플레이하는 추천이 있었는데 맨손 플레이는 여러분들 이제 인기가 없어가지고 모르셨겠지만 조나선 조스타 파문전사 조나선 조스타가 이제 맨손 파문전사가 맨손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안 했던 종족으로 하고 아예 그냥 전사로 하나 키울까 해요. 컬러풀 매직 모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높게 잡으는 모드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플레이할까 합니다. 삼신기는 빼고 저번에 이제 버그 걸렸었잖아요. 그 소환 마법 상승률 버그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고쳐놨어요. 저번에 썼던 이제 바이킹 그 이제 좀비병의 장비가 바이킹 장비로 변하는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제 그 있죠? 오디네이터 폭 모드 그것과 오디네이터 폭 모드랑 경비병 변환 모드 빼고는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전투 AI라던가 때릴 때 멈칫하는 거. 자, 혈압약 좀 먹겠습니다. General Talia, sir. The headsman is waiting. Good. Let's get this over with. Sure. Mara, Dibella, Kinnereth, Akatosh. 아, 너 그렇게 돼서 이번 회차는 클린하게. Look at him. General Talia is the military governor. And it looks like the Dalmor are with him. Damn elves. I bet they had something to do with this. 컬러풀 매직 위주로만 갈 예정이에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This is Helgen. 컬러풀 매직에 다른 거 섞어서 wonder if Vila is still 그런데 making that 있었을 mead 잠깐 확인 좀 juniper 해볼게요. berries mixed in. 잠깐만요. 플러플 매직 모드에 다른 모드를 섞어서 플레이하라는. 아, 있네요. 컬러풀이랑 비질런트 같은 다른 모드를 중복시켜줄 수 있나요? 있었는데 해보고 정하는 걸로 하고 비질런트 컬러풀 매직 모드에 나온 아이템들이 좀 많이 센 걸로 알아요. 다른 모드랑 중첩을 하면은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진행이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강하면은 뭐몇대 때려서 다 죽어버리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모드에 따라서 이제 호환이 안될 수도 있고. 언제나 같이 이제 채용당하러 가는 거죠. 오늘은 스카이림만 하고 내일은 이제 폴아웃이랑 뭐 새로 게임 있으면은 별무소라던가 아니면 이제 쯔크루 게임 시험 목록에서 뒤져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려고 그래. 세이브 되고 Jarl of Windhelm. It has been an honor, Jarl Ulfric. Raelof of Riverwood.
이 컬러풀 매직 모드가 이게 약간 이제 설명을 좀 하죠. 이번에 메인이 될 모드니까 여러 마리의 보스, 50마리 이상의 보스가 있다고 해요. 50마리 이상의 보스를 잡고 여러 마법이 추가되는, 아이템과 마법이 추가되는 모드라고 합니다. 전사를 하면서 마법도 쓸 거기 때문에 천천히 다 써보도록 하죠. 아, 이번에는 여태까지 안 했던 종족으로 하죠. 아래서부터 보자. 아, 왜 이렇게, 이게 속이 아프지? 내장이 아프지? 카즈 했죠? 브레드 했죠? 아고니언 했죠? 하이 엘프 했죠? 다크 엘프 했죠? 우드 엘프 잡으러 했죠? 노드 했죠? 임페리얼 안 했죠? 레드가드 안 했죠? 오크 안 했죠? 레드가드나 임페리얼 둘 중 하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거 하든 상관없거든요? 뭐 하는 게 나을라나? 아, 똑같아 나한테는. 독에 강한 것도, 독에 강한 독을 쓰는 보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독은 굳이 저항 안 올려도 독치료 포션 쟁여뒀다가 계속 먹으면서 하면 되거든요. 버튼 누르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졸렬하게 해도 되거든요. 둘 다 비슷해 나한테는. 그러면은 레드가드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레드가드로 가죠. 체형, 체중은 제일 높게 하고요. 피부색도 정할 수가 있네요. 하얀 피부 돼? 레드가드? 아, 상대적으로 하얀 건가? 좀 밝은 색으로 하자. 얼굴 피부 종류. 댕댕이 내가 방금 일원을 지켜주고 방송 켰는데 깨갱대고 있네요. 잠깐만요. 얼굴 색상 좀 거치고 깔끔하게 갑시다. 얼굴은 잠깐만요. 황당하네 진짜. 아유. 아, 이번 영상 길게 자를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길게 자를 거예요. 한 2시간 정도로 자르거나 1시간 이상 자르거나 길게 잘라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살짝 바릴라가 많기 때문에 컬러풀 매직은 제가 뭐 정비도 해야 될 테고 성장도 시켜야 될 테고 바릴라스러운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뭐야, 깜짝이야. 개불인 줄 알았네. 가능하면은 길게. 아, 왜 이렇게 코가 맘에 안 드냐. 콧구멍 왜 이렇게 크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걸로 하고 일단 이 저기 조동아리부터 좀 조동아리부터 집어넣으세요. 아, 지금 조동아리 거슬려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네 이거. 돌출 왜 이렇게 시켜놨어 기본 사이즈로. 수염, 수염 없애고요. 머리카락도 색상이 있네요. 검은 머리로 가자. 야, 이거 레게 머리 아니야. 종두천에서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내 머리? 너무 졸렬하게 생겼다. 레게 갈래나 이번에.
옛날에 레게머리 좀 배워서 아는 척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러 갈 시간이 안 되더라고. 레게머리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입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는. 입술 색상. 턱 돌출 정도? 광대뼈 좀 집어넣어봐. 턱 길이. 아니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겼지? 종족이? 아, 인종차별이야 거의. 아, 너무 심했어 얘네는. 턱좀 굵게. 턱이 왜 이렇게 얇어 남자가. 눈썹. 이 정도? 좀 강해 보이게 하자. 이 정도. 돌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게 되면은 슈퍼 사이어인 3처럼 눈썹 좀 집어넣겠습니다. 캐릭터가 뭔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얘네들 이거 백인이 만든 게임이라 그런가? 아, 씨발, 뭐 이상하잖아, 좀. 깜빡이 켜는 것 같아.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 뭐야, 이게. 아, 눈 색깔은. 파랑색 한번 가볼까? 갑자기 가고 싶어. 아, 정령 궁수 컨셉이 보고 싶기도 하다. 정령 궁수 컨셉 해달라고요? 전에 아, 정령 궁수라는 거는 비슷하게 했어요. 소환이랑 해서 정령 소환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사랑 해서 섞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정령 궁수를 할게 딱히 없어요. 소환을 하고 멀리 쏘라는 건데 정령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좁은 데서 내가 쏠만한 구간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스카이림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눈물이 나지 자꾸. 한천 맞은 것처럼. 아, 깊은 눈동자 좋아. 야, 무슨 스모키 화장한 것처럼 되냐? 아, 없애. 이게 한 개니? 광대뼈 안 들어가니? 그렇지. 양대뼈를 좀 집어넣어놔. 그래. 얼굴이 너무 억세 보이잖아. 야, 이거 무슨. 아, 너무 이거 종족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아, 이거 또 이상한데, 좀. 입좀 집어넣어. 입을 제일 집어넣은 건데 튀어나와 있어. 이거 인종차별이야. 어이, 봐봐. 말도 안 된다니까, 게임이? 아. 이상해. 아, 이거. 입이 돌출 제일 들어가 있는 건 튀어나와 있어. 봐봐, 금붕어야.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거, 봐봐, 종족차별 너무 심하잖아. 인종차별 게임이었어. 최대한 집어넣고 있어라, 그래도. 하, 이렇게 하자. 머리카락 색깔이라도 좀 바꿀까? 레게 머리는 아래쪽 마무리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니? 레게 머리 틀고 다니다가 뒤에서 누가 자른 거 같잖아. 이번에 참수하잖아요. 여기까지 딱 도끼가 들어온 느낌이잖아? 너무하네, 이거. 금레게? 녹레게? 붉은 레게 가자. 가자! 붉은 피부색에 맞춰서. 아, 입술 너무하네, 진짜, 이거, 씨. 진짜. 야! 아유, 입술 진짜 좀 심하네, 얘네. 아이고. 아, 당황스럽네. 아, 좀 심했잖아, 이거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러면은 아 뭐 하긴 뭐래 그냥 도박기만 할 거야 귀찮아. 저 디자인을 보고 약간 정령이 아 마음이 살짝 가셨어. 가능한 한 이제 인종 차별을 없애는 얼굴로 했는데 심하네 얘네 좀. Forget the list. He goes to the block. By orders, Captain. I'm sorry. 옛날에는 흑인 하면은 다 이제 입술 붉게 만들었거든요. 드래곤볼도 그렇고 톰가젤리도 그렇고 입술만 핑크색으로 해서 얼굴 시커멓게 하고 굵게 해놨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관으로 인종차별을 하네. 옛날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인들이 인터넷으로 아 컬러풀 모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흑인인 거 비하하려고 턱쪽을 이제 원숭이처럼 합성하는 그게 있었는데 아 얼굴이 지금 딱 그래. 턱아, 턱이 지금 하관이 원래 흑인들 얼굴이 이게 턱이 되게 들어가 있는 얼굴도 많거든요. 영화 배우도 그렇고 너무하네 얘네들. 입을 그냥 아 옛날에 들었습니다. 버그 걸려서 하늘 빨개진다면서요. For the love of Talos, shut up and let's get this over. 제 스카이림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다른 분 방송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컬러풀 모드를 하기 전에 컬러풀 모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가 이래요 이러고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들었어요. 모두 이번 처음인데 일단 전사하고 마법을 섞어서 하겠습니다. 마법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더 이제 하던 식으로 아니면은 아이템을 뽑아서 섞어서 쓸 수 있게끔 조정을 해도 되고 바로 나죠 치사하게. 레드가드가 흑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느낌이 다른데. 내가 뭐 피부를 지금 붉은색으로 고르긴 했는데. 근데 정령 공수 컨셉은 이제 확실하게 한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수 자체를 섞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정령도 쓰고 공수도 쓰는 거죠. 말이 정령공수지 정령공수라는 게 스카이림에는 아 이제 엘프잖아요 말 그대로 정령을 다루는 엘프. 정령 다 무식하기 때문에 소리 너무 크다 야 아유. 아 경험치보다 안 뺐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뭐였지? 클릭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정도면 될라나? 속성 화살이 있긴 한데 어떻게 될까? 공수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는 아마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이 스카이림 할 때 이미 많이 할 겁니다. 그걸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컨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도 못해요. FPS 게임, 폴아웃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활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못했다. 그럼 나도 못합니다. 모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고요. 근데 사실 뭐, 스카이림 요즘 안 하죠. 제가 몇 달 전에 트위치 막방을 하고 유튜브도 옮겼는데, 트위치에서는 이제 게임의 인지도가 보이거든요. 트위치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랭킹에서 떨어져서 안 나올 정도로. 아 당근 플레이 저번에 했습니다. 환영 암살자로 한번 때렸죠. 이건 확실하게 컨셉을 잡고 했기 때문에 갈까? 왜 너한테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
맞다. 저번에 2차 세계대전 모드 아직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삭제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컬러풀 매직을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컨셉을 잡아달라고 한 지 꽤 됐는데 아마 많이 해서 그런지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다 해버렸기 때문에 다 이제 단물까지 쪽쪽 다 빨아먹고 남는 거 다 핥아먹고 아니지 뭘 요구하는 거냐 싶겠지만 그냥 뭐 혹시 할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말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막 지어 짜내서 이제 지어 짜내고 짜낸 컨셉이 마법 무기, 마법 검사, 정령 궁수 그리고 소환 마법 검사 이런 건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거치 컨셉. I'm going to see if I can. 할 게 없어요. 거지가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해도 다크 소울이 아닙니다. 다크 소울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용두사미로 초반에만 이제 거지로 하다가 지금 아이템 돈은 있는데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기만자가 돼 버리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돼 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컨셉으로 그럴 만한 컨셉이 필요합니다. 전사, 법사 뭐 이렇게 이제 소대가 있는 당근 방패요. 너무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 해도 되긴 하는데 기존 대도 건방이랑 크게 차이 없잖아요. 야, 빨리 제거해. 네가 해. 가. 나 양손 검쓸 겁니다 이번에. 저번에 한 손 썼기 때문에. 중갑 입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이 세다 그랬기 때문에 삼신기 없이 맥스 방어력을 챙길 수 있게끔 566이 나오게끔 하면서 아이템 위주로 해서 맥스 마법 저항력 하고요. 중갑에 이제 마법 저항력 추가. 뭐 모드기 때문에 마법 저항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마법 데미지가 많이 높겠죠. 맥스 저항력 플러스 중갑 퍽으로 인해서 방어력 보정으로 맥스 저항력을 다시 주고 맥스 저항력이 적용돼 이제 15%에서 다시 저항력으로 방어력을 이제 맥저까지 하면 내 생각에는 0.2니까 5 520 아니지 0.2니까 100이면 2%지 그러니까 520 그렇네. 딱 10% 정도 될 텐데 10%에서 12% 정도 나올 텐데 15%에서 15%점에서 다시 12%가 빠지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아마 컬러풀 매직이 아무리 세도 중갑 암살자 아 이거 중갑 암살자가 아마 거기선 될 겁니다. 그 기본 퍽으로는 아마 중갑 소리 완전 제어가 있기 때문에 될 거예요. 뭐 그 밖에도 에보니 사슬조끼 사슬매일 입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원래 이제 은신 자체가 경갑을 입어도 배워서 올리는 게 빠르기 때문에 너 안 싸울 거니? 네가 싸워. 그래 도끼는 내가 받겠다. 데미지 나오는 모드도 갖고 갑니다. 내 몸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데미지는 컬러풀 매직 보스 잡을 건데 데미지 보여야지. 전투 도끼 기본적으로 이제 오디네이터 퍽에서는 전투 도끼가 초반에 가장 세고요. 양손이 이제 가장 셀 겁니다. 퍽을 이제 찍는 동선까지 계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양손이 가장 세고 출혈이 있어서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검이 세죠. 상대의 공격력을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제 깰 수 있는 구성으로 갈 거면은 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번 회차는 양손 도끼 내가 좋아하니까 도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킹은 안 했지만 주먹 컨셉은 했습니다. 조선산 조스타를 했죠. 그 파문 전사 파문하면서 다 죽였기 때문에 얘가 적이니? 강하죠? 우리 반란구도를 하면 처음에 이제 중급을 먹을 수가 있는데 제법 쏠쏠한 조금 아쉽네요. 바이킹 장비가 지금 있어요? 바이킹을 해도 뭐 전사 계통이기 때문에
아마 입는 방어구가 제한되는 거지. 끝까지 갈 만한 컨셉은 조금 그렇죠. 아마 이제 모드가 좀 기승전결이 있어서 제작이라던가 루팅으로 최종단위까지 먹을 게 있으면은 써보겠는데 이게 좀 없기 때문에 스카이는 컨셉 잡기 좀 애매하거든요. 플레이가 길어서 그런 컨셉을 이제 마블에서 잡는 게 낫죠. 마블에서 한번 잡았고 바이킹으로 이번에는 좀 유동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가능하면 양손 한 손 다 올릴 거예요. 일단 양손을 먼저 올리고 오디네이터 퍽을 하면은 네, 장점이 이제 양손이 보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타를 쳤을 때 이제 보너스가 있죠. 그래서 양손이랑 한손이랑 밸런스가 잘 맞아요. 기존에 이제 한손이 너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았었는데 밸런스가 나름 많죠. 다른 것도 이제 다 맞는 편이고 특색도 강해지고요. 단점은 이제 변화몹을 찍으면은 기존에 이제 30%까지 마저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브레튼이 아니어도 오타를 끼면은 맥스적이 85가 됐죠. 미라이오원의 군주 운명석의 오타르의 변화몹을 퍽을 하면은 맥스 85가 됐는데 이 오디네이터는 25% 두 개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가 25%가 부족해요. 이제 보통 남는 아이템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아크로나크 포즈를 하게 되면은 신발 쪽에 양손무기 강화가 안 붙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발 통해서 맥스 저항력을 올려주죠. 데이드릭 특급 아이템을 뽑을 때 이번에는 소환을 가능하면 적게 찍을 겁니다. 컨셉에 맞춰 연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고요? 근데 컨셉에 맞춰 연기하는 게 기승전결이 필요해요. 이게 게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꼈던 아이템으로 계속 끝까지 가면 아이템이 안 바뀌기 때문에 보는 맛이 없습니다. 댓글 달렸더라고요. 다니엘 경도 그렇고 조난도 그렇고 아이템을 좀 바꿔 입으면서 성장하는 게 보이면은 좀 재밌는데 같은 것만 계속 입으니까 컨셉질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용두삼이가 되고 나중에 이제 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승전결이냐 용두삼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종족은 여태까지 안 한 레드가드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레드가드로 했고요. 입술이 없는 것 같아. 아 너무야 이거 좀 심하게 만들어서 입이 제일 지금 집어넣는 건데 좀 아 이거 하관 너무 심하게 만들었는데 얘네들 최대점으로 했을 때 골격이 이제 모양이 의도대로 가는 거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맞췄으면 몰라도 이쪽부터 너무하네 얘네. 잠깐만 오지마. 아 초반이니까 쓰러 가겠습니다. 컨셉 맞추기 되게 난해하더라고요. 나름 이제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를 한 게 저번에 마법 검사를 아까도 좀 그래서 동양 검사 컨셉 이거를 한번 할까 했거든요. 그래서 동양 장비를 좀 맞추려고 그랬어요. 모션 모드도 깔고 하려고 그랬는데 동양 장비가 이제 다 경갑이 많더라고요. 중갑은 거의 없고 나름 이제 컨셉 맞춰서 용두삼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갑 위주의 이제 동양 장비를 입다가 중갑 장비로 올라타면서 매끄럽게 가려고 그랬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동양 중갑이 동양은 약간 경갑에 이제 부술에 달인 컨셉? 그런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천옷에다 경갑 방어력을 준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컬러풀 매직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제 방송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초창기 방송에 이제 댓글 출력이 됐거든요. 방송 영상에 내가 뭘 하던 전설 난이도를 하래요. 전설 모드로 그래서 위주로 했는데 전설 모드를 하면 이제 난이도 모드를 깔아서 더 어렵게 해라.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노래법 노프 포인트 전설 난이도로 이제 카스테까지 잡았지 1레벨로 그거를 한 이후부터 전설 난이도 드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경험치 좀 끄지 안 보이게. 근데 이제 한 반년 동안은 이제 없었어요. 전설 난이도로 해라. 아니 다 너희도 더 높게 모드 깔아서 해라. 없었는데 이제는 컬러풀 매직을 해라. 컬러풀 매직이 어려우니까 컬러풀 매직을 해라. 이제 컬러풀 매직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없지 않을까 난이도에 관해서
컬러풀 매직까지 완료를 하고, 사실 컬러풀 매직보다 어려운 모드를 많이 했어요. 몰락발의 불꽃이라던가, 몰락발이 만든 아홉 개의 지옥, 거기 나온 보스, 그리고 뭐 열쇠 보스인가? 막 진짜 넘사벽 모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캐스트 모드를 많이 진행을 한 모드라던, 회차라던가 레벨링을 좀 많이 하면 회차에서는 순적으로 이제 많이 찍었기 때문에 많이 그 강해진 상태에서 많이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컬러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도 제 상대는 아닙니다. 짬파비치 저 누가 나무 캐를 지금 사는데 뭔지 몰라도 진짜 안 되지 나한테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 이 한 게임에서 이제 맥스 능력치를 끌어내는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도 아무리 올려도 진짜 뭐 무적 몬스터를 만들지 않는 한은 어차피 다 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 아쉽겠지만 1레벨로 노래법으로 카스테그 잡는 것보다 어려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상 없을 거기 때문에 죽음의 표적 달고 때리면 다 죽어요. 여기 때문에 죽표를 다는 거 이제 목표를 잡고요. 죽표 필수. 그리고 군주 운명석 필수. 확정이 좀 있죠? 예, 용도 3위가 될 것 같아. 확정 값이 좀 있긴 한데. 기본으로 이제 아이템을 맞출 거기 때문에 이 컬러풀 매직문은 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마법과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보스. 다른 사람들도 이제 컬러풀 매직 같은 걸 여러 번 하지 않고 아마 한 번 하고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할 때 강력함을 맛보고 공포에 떠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 맥스를 다 찍고 준비를 해놓고 톱을 하나씩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원래 모험가가 이제 강력한 몹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장비와 경험을 쌓아두고 차근차근 순서를 밟고 나가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강화를 시켜서 할 거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알던 그 컬러풀의 강함이 아니잖아. 스카이림을 영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압도적인 강함이 안 느껴져.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컬러풀 매직 모드를 딱 깔고 깔자마자 딱 보러 간다. 캐릭터 만들고 그랬을 때 공포를 느끼는 거지 내 생각엔 딱 그래요. 안녕하세요. 사실 컬러풀 매직 모드보다 어렵다는 보스 모드를 여러 번 이제 댓글에 번역하신 분들이 적어놨었거든요. 많이 깨봤기 때문에 딱 어느 선까지 강할지 느낌이 옵니다. 문제 없어. 내 먹이가 될 것이야. 아, 그런 의미에서 자연광장제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구론산. I'd be glad to help a friend of Hadvar. What? That explains what I saw earlier. You're right. A dragon.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법사 퀘스트를 깨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아 반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죠? 이번에 컬러풀 매직 모드 즐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컬러풀 매직 모드에 나올 만한 Take what you need, my friend. Within reason, of course. Good day. 아우. 아우, 왜 이렇게 몸이 쓰리지? 아, 장갑 없니? 동료를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장갑 일단 줘봐. 아, 전투화야. 팔고 좀 팔고 황금 발톱도 하고. 동료를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Well, one of us has to do something. I said no. I don't know what you overheard. 무슨 일이야? An ornament. 근데 어디서 저기 나온지 좀 중요하네. 초반 퀘스트 구간에서 저기 나오면은 그냥 조금 힘들거든요. 준비가 되기 전에 붙어 버리면은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 다른 건 안 사갈 거냐?
이 정도면 되겠네. 빨리 이제.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미궁으로 가서 죽음의 군주가 이제 미궁에 가면 1레벨에 확정으로 나오는 인카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죽음의 군주를 잡고 확정으로 이제 에보니 양소금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알 사람만 아는 그런 작용을 봐서 초반부터 뭐 최고 레벨의 장비를 다 얻고 간다. 이러면 야 이제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용으로 시작을 하면은 끝이 미미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위해서 아이템은 너무 강한 건 안 끼겠습니다. 하지만 컬러풀 매직에 한정해서 낄 건 보겠습니다. 볼 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우 가장자 먹으니까 힘이 좀 나는데. 1순위가 던스타에 있는 상자, 2순위가 마법 쪽으로 와서 이제 냉기의 형태의 용혼을 받아야죠. 그리고 메인을 깨서 받고 용의 영혼을 받아가고요. 3순위가 죽음의 표식. 거기까지만 딱 띄워놓고 이제 군주 운명석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강화를 해야죠. 어우 괜찮은데 요즘 체력이 후달려서 초콜릿이랑 제형제랑 영양제랑 다 구별해놨습니다. 아 하나씩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체력이 좀 후달리는 관계로 일이 좀 많더라고요. 유튜브도 퇴화하고 있어요. 점점 구독자 수도 거의 안 늡니다. 일주일에 몇 명 늘어요. 옛날에 하루에 10명씩 늘어가지고 2000까지 찍었는데 잡았니 벌써? 안 쓸 거면 삼신기는 삼신기 아예 막아놨어요. 저 저번 회차부터. Well, that's taken care of. No thanks. Certainly not. That's why I'm here with my shield. An outside an order of, and we show up to solve problems if the not for me to the old man's. 이 초콜릿 맛있네. Good luck. You look strong. Come to your basket. 체력 200까지 무조건 체력만 갑니다. 숙련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중갑을 찍겠습니다. 숙련도가 이제 포러스가 되거든요. 전투를 시작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올라가죠. 찍고 갑니다. 데미지보다 전투 길어지면 어차피 숙련도 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타격을 했을 때 무기 기본 데미지로 숙련도가 올라가요. 오래 싸우면 좋죠. 뭐 무기 강화하건 폭을 찍어서 올리건 모드 장비에 기본 데미지가 센 게 있으면 아 원탁이 기사네 컨셉이. 아 그렇구나. 야 갤러 헤드 너무 헤드 심한 거 아니냐? 뭐 저기야 뭐야 동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너냐? 안 건들면 될 것 같다 얘는 그냥. 시험타로 쟤를 죽이겠습니다 나중에. 아직 강해지려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모드의 이제 특징이 중간 과정이 없어요. 보니까 중간 보스랄 만한 녀석은 없고 그냥 맵의 끝부분 쪽에 인카운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몬스터 추가 모드로 그쪽에 갔었죠. 어떤 식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강한 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카이림을 즐기고 그 선 내에서 강해져야 된다. Halt. City's closed with the dragons about. 아, 리버우드 도움. 아, 좀 급하게 먹었나 봐. Find the Jarl in Dragon's Reach at the top of the hill. Halt. City's closed with the dragons about. Official business only. 저기겠죠, 뭐. 아까 대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 나 이거 지금 일로 올 때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안해도 다 깰 수 있을 텐데 걱정 안해도 돼요. 걱정 안해도 돼. 절대 막힐 일 없어요. 그냥 솔직히 나 잡는 거 보고 아 왜 이렇게 싱겁냐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아, 사실 조번 모드였네.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 딱 나올 거예요 지금. 던스터 어딨어? 던스터가 먼저야.
맨날 할 때마다 이제 컬러풀 매직 모드 하면은 뭐가 어떻고 어떻고 맨날 컬러풀 하지도 않았는데 컬러풀 얘기만 계속하고 말이야 이놈의 방송에서.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그놈의 컬러풀 얼마나 어려운지 보자고. 사실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면은 이렇게 언급이 나오지도 않아요. 욕만 하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모드가 있었거든요. 도저히 방도가 없는 상대가 일정 시간 무적이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필드 전체를 이제 공격을 해서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런 모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이트 쓰고 해서 막 공략을 했었죠. 예, 그런 모드가 이제 욕이 많았었고 일반적으로 욕이 없는 모드는 대충 에보니 워리어 이상들만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딱 이제 값이 보입니다. 안 되지. 문 죽어. 내가 쓸어갈 거다 쓸어갑니다. 돈을 많이 해놔서 보고 정하도록 하죠. 깔끔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교환할 값을 맞추겠습니다. 돈 될 만한 거 다 쓸어가고요. 아까 중갑을 좀 못 봤는데 뭐가 있었나? 이렇게까지 보통 안 가져가는데 열심히 더 털어가겠습니다. 소가죽까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그렇게 다 안 알려줘도 돼. 어차피 다 잡게 돼 있어요. 무슨 보스가 있다 어디 뭐가 있다 안 알려줘도 돼. 어차피 다 잡게 돼 있어. 어차피 모두 다 잡고 이번 회차는 모두 보스를 전부 다 잡고 회차를 마감할 거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와 구독을 받고 기분 좋게 하고 싶네요. I help my husband looking to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아 후반은 보면서 할게요. 모음집을 50마리라 그래서 아마 확실히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전격. 아 이거 있었네. 필요 없지 이러면. 궁솔이랑 아 양손 장갑 있어? 대박.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걔네한테 팔아야죠. 당장에 이제 아이템은 확보가 됐고요. 아마 무기를 한번 써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 컬러풀 무기를. 로브랑 정격 이렇게 일단 갑니다. 최하급은? 뭐 최하급이어도 쓸만한 거는 극초반이기 때문에. 초반 부분의 레벨 밸런스가 약간 이제 텀이 좀 크거든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15나 10부터 10도 쓸만해. 10, 15? 그 정도부터 약간 이제 되면 쓸만한 걸로 봅니다. 하급부터 활처럼 이제 가끔 때리는 건 불붙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좋은 것 같긴 해요. 불로 때리면은. 아 여기서 하면 안 되지. 벌레 소한테 가야지. 아 컬러풀 매직 모드 이제 받는 법에 대해서 댓글이 달릴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러풀 매직 모드는 일단 모드 반드 들어가서 파일로 들어가면 네 가지가 있어요. 뭐지 다크사이드는 다크사이드 심플 화이트런 윈터홀드가 있는데 저는 일단 화이트런을 깔았고요. 윈터홀드는 화이트런에 있을 이제 모드의 상점이 윈터홀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플 모드는 보스가 없는 거예요. 마법이랑 이제 무기만 있고 다크사이드는 보스가 추가되고 동료로 나올 녀석들이 보스로 나온다고 합니다. 나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만 있어요. 아, 싹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아이템 사야 되기 때문에 컬러풀 상점에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템이 만약에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럴 때는
네가 도움을 줘야 된단다. 이렇게 깔끔하게 인면도를 싹 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 전부 팔아주고요. 이것까지 팝니다. 강화 안 할 거기 때문에. 특급 필요 없거든요. 그냥 넣어놓은 거지. 3000. 자, 빠르게 가서 이제 모드 아이템을 구입을 하죠. 아, 무기 얻었는데 너무 센 거 아니야? 아, 그럼 조금 그런데. 일단 받아보고 생각을 하자. 여기 지금 추가가 돼 있죠. 제가 이거를 일단 모드를 깔고 저번에 제 캐릭터로 한번 봤어요. 이게 마법이고 얘가 무기더라고요. 일단은 마법을 한번 보고, 마법 안 쓸 거기 때문에 만화가 지금 안 되죠. 아, 그래요? 보스 무기만 써요? 잘 됐네요. 그러면 써도 되겠네. 여담이지만 오디네이터 폭 모드 제작자가 마법 추가 모드를 했었죠. 거기 나온 마법 추가 모드가 더 좋았어요. 그 평가가. 여긴 너무 이제 화려하고 종류가 많다. 약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만화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마법을 못 쓸 겁니다. 도검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블레이드단 검 형태일 거고요. 그쵸? 거대한 건 아마 이제 블레이드단이 아니라 그 에보니 블레이드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데이드로스는 그거지, 악어? 냉기기사는 운슬라드에 나왔던, 그 초반에 나왔던 애고, 얘는 그냥 전격정령. 돼지도 그냥 땅 색깔이겠지 뭐. 겉파도 그냥 진한색일 거고. 디자인 바꿔봤자 그 가고일 뭐예요? 번개 도끼가 있고요, 전투 도끼 있고요. 아마 인챈트가 된, 기존의 소환 무기에서 인챈트가 된 모양일 겁니다. 빛나는 활 같은 거 이거 비질런트 에피소드 4에서 나왔죠. 시간 왜곡이랑 정지는 거기서 나왔죠. 오디네이터 스킬북에서 엘크도 나, 엘크랑 비슷한 거 나왔고요. 비슷한 게 많네요. 지자르고의 화염망토 안전한. 이런 거 좋네. 해골 용사 소환. 내 취향인 게 몇 개 보인다. 책으로 배울 수도 있고 굉장히 많네요. 아, 얘네 상인이 보스 무기랑 막걸리 다 싹 다 판다고요? 아, 쓰면 안 되겠네. 이동 속도 올려주는 거를 쓰면 좋다고요? 그럼 그 추천을 받았으니 보도록 하죠. 이동 속도가, 아, 이거는 속성별로 안 나온다. 유형이 마법책으로 그냥 나오네. 어디 보자. 아, 고속이라고 나와 있을라나? 고속은 안 돼요. 강풍 폭격, 강풍 세례 아니고. 고출력 빔, 나무. 속도로 나와 있을라나? 속도, 속, 시옷. 바람. 이건가 본데. 아, 이거네. 60초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망토. 근데 이게 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900원이라서. 일단은 사도록 하죠. 이거 일단 하나만 사겠습니다. 여러 개 있어도 못 쓸 것 같고. 속사는 뭐냐? 아, 대충 알 것 같다. 그 다크소울 거잖아. 에테리얼 변이. 이게 적이 드래곤 형태면은 기본적으로 도망을 못 치거든요. 어그로가 다른 데 끌리지 않나? 너무 강하면은 얘 지나가면서 불에 쏘는 것만으로 죽기 때문에 어그로도 금방 풀려버리고 다른 녀석한테 줘도. 이런 것도 있네. 이 오디네이터 퍽에 있는 거를 스킬로 빼왔네요. 그래, 이건가 보네. 토르 이거 대충 느낌이 온다. 2단의 드레무라군 줄. 일단은 이 속을 쓰고, 너무 보스 같은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건 일단 거르겠습니다. 보스를 먹었는데 아 이제 있는 거잖아 이러면 약간 좀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 171이네 못 쓰네. 두 번 찍어야 쓰네 변화를.
일단은 즐겨찾기만 어둡고요. Need something? Take a look. 아, 이런 것도 있어? 아, 너무 좋다, 야. 와, 좋은데 너무. 이거 먼저 보자. 아, 이것도 보스가 죽겠다.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좋다, 야. 9,000원이면 가져갈 만하네. 일단 한번 구경을 싹 하죠. 아, 얘네로 썸네일 하나 찍자. 첫 번째 영상은 보스를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사 좀 없애줘. 썸네일 찍게. 프랄리아? 아. 날려버릴까? 어딨냐, 얘네. 야, 가! 왜 여기 쏘들어! 그래, 꺼져. 아, 저 새끼 또 왜! 얘는 왜 구걸하는 놈이 와가지고 언제 도끼 주워가지고 지금. 그렇지, 썸네일. 좋아요. 보자. 이번에는 보스를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 전투망치야 이거? 거파의 지팡이. 아, 이거 그거죠? 송진이죠? 다크소울에. 가격대가 사각이 괜찮은데. 아, 이건 이제 강전사의 특수능력을 물약화했네요. 사실 너무 강하면 강전사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뒀는데 물약으로 주네. 긴 카타나 데미지가 굉장히 높네요. 20... 아, 야, 그거 왜 사니? 아, 이럴 거야? 아, 순풍 사기 전이다. 아, 순풍 다음에 사자. 제작도 돼요? 아, 참... 비질런트랑 똑같네. 재료로는 이제 아, 기존에 있던 강화 아이템을 강화하는 거구나. 좀 특별한 무기 있으면은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화려한 거면은 조금 그렇고. 니꺼 무기만 보자. 바우구는 아, 이렇게 보네. 파괴마법 효과 증가? 호박석. 오, 괜찮네. 야, 물리공격 반사도 있어? 야, 별게 다 있네. 포션은? 진짜 다크소울 거 많이 가져왔다. 아, 제가 또 다크소울2는 노데스런을 하다가 말아먹은 경험이 있죠. 아, 9,000원이야? 거의 끝에 와서 낙사해서 주고 겜삭을 했는데. 언제 노데스런을 완료할지 모르겠다. 괜찮은 거 맞네. 포션의 중요도가 더 올라갔네요. 원래 한손무기 자체가 포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원래. 근데 구하기가 좀 어려웠죠. 근데 여기 확정으로 있으니까. 원래 한손무기 공격 상승이라던가 양손무기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릴라도 잘 안 써서 그랬지. 아마 송진보다 좋을 거예요, 바릴라께. 얼마 세진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다 눌러볼게요. 잠깐만요. 앞뒤를 봐야지. 아, 너무 높다 이거는. 46이 뭐냐. 아, 참. 너무 심하네 저거 데미지. 나 지금 퍽 하나도 안 찍었는데. 도관계 일으킨다. 어휴. 20발 한정이야. 무장해제. 야, 너무 좀 강할 것 같은 것만 있는데. 전투 망치. 어우, 야. 감기 걸렸나? 의외로 양손무기가 별로 없군요. 그쵸?
지팡이 같은 건 뭐 걸으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검이야? 양손공 같은데 디자인은 아이스 브랜드 어두운 가문의 검 이런 식으로 좀 볼라 그러면 사. 이 미친 게임은 미치겠어 진짜. 아이템 좀 돌려서 볼라 그러면 사버려.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다 사는 거야. 아니 뭐 눕혀놔가지고 나 볼라 그랬더니 그거를 또 먹어버리네. 우박지팡이 얼음막대 둔기 대검 있네 여기. 지옥불 대형 야 데미지 61은 너무 심하잖아. 야 이 정도면은 드레모라 건조도 죽일 수 있어. 심하네 좀. 이거면은 뭐 나 밀어내고 나발이고 그냥 앞뒤로만 다 때려 죽을 수 있어. 심하네 좀. 아 너무 세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다 세냐. 이거 8천원에 걸어서 쳐. 1500원 1000원짜리 검으로 있으면 사가는 게 낫겠다. 너무 너무 강하다 야. 이렇게 있네. 자살 무기라고요? 폭발 데미지 들어와서 자신한테? 그거든 내성을 안 올려서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걸 사용한 누군가가 내성을 안 올리고 썼기 때문에 피해를 준 걸 겁니다. 원래 아이템 쓸 때는 약간 거기 맞춰서 탭을 짜야 돼요. 전투 망치야 근데? 망쳐 상관없긴 한데. 아 이거 이게 제일 약한 거야? 뭐가 제일 약한 거지? 카타나는 디자인이 딱 보이는데 어떤 무기일지. 이거는 안 사도 보여. 그냥 긴 카타나야. 거대한 카타나야 그냥. 양손 에보니 블레이드처럼 해서 그냥 긴 카타나야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 말한 대로였다. 아 이거는 아 되게 빠르네 근데. 야, 양손 무기보다 훨씬 빠르네 그냥. 너무 세니까 일단 거르고. 아 살까? 아 저거 쓰면은 내 생각에 중반까진 써. 무기가 양손 무기 자체가 별로 없네. 보스 무기를 얻는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더라도 별로 없네 양손 무기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거르고 가죠. 일단 바닐라로 갑시다. 아니 바닐라 쪽 마법도 좀 사야 돼요. 진행하려면은 돈도 좀 아껴놔야 되고 돈을 좀 모아놨다가 성장의 발판을 딱 삼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했던 루트대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맞아 후반에 말대로 진짜 후반에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너무 세면은 애초에 저렇게 제일 센 걸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저것보다 약한 거 얻어도 파밍의 재미가 없으니까. 스카이림이요? 아 요즘 자주 좀 할 겁니다. 좀 격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하게 각오의 잘못을 얘기해주고요. 솔직히 내 잘못이 아니지. 난 끌려왔는데 인종차별로 끌려온 거라고. 레드가드라서. 에보니 블레 에보니 대검을 넘어서서 걸은다 그랬는데 에보니 대검보다 센 것밖에 없어. 쓰더라도 좀 제일 약한 한손 무기를 제가 한손 무기 폭을 안 찍을 거기 때문에 대형이 쓰는 걸로. 당장은 바닐라로. 좀 저렴한 소환노업 좀 써봐야겠어. 혹시 최하급 계통 있다면은. 보스들은 간지러워 하겠죠. 왜냐면 안 찍었으니까 아직. 보스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찍어야 가죠. 내 생각 이름 들어보니까 보스가 무슨 바하무트, 토르 이런 거라면서요. 신이랑 용인데 1레벨짜리 전사 가면 안 되지. 예의가 있지. 그쵸? 일단 내놔봐. 빠른 치유랑 돈을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서로 사겠습니다. 소울트랩, 소음억제. 일본적으로 소음억제도 필요하죠?
그리고 원래 저 안 사는 건데 돈을 많이 빠르게 파밍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사겠습니다. 여기서 더 모아야 되긴 해요. 레벨업을 하려면. 예지는 필요 없지. 바닐라가 바닐라 캐스트니까 어차피 다 외웠고. 불빛이 필요한데 불빛이 어딨지? 하급 불빛이 필요하거든요. 하급 중급 불빛 여깄죠. 하급 언데드 이건 재미로 가져가죠. You know, 내 생각에 한동안은 재미 없을 겁니다. 리빌링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올릴 거기 때문에. 아 이제 내가 마법 성능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원래 높으면은 함정을 밟을 거라면서 보내주는데 치사했네. 책을 통해 받는 퀘스트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르겠습니다. Straight to the point. I go to Bleak Falls Barrow. Find this tablet. 아 우선적으로 이걸 깨고 아, 죽음의 표식을 쓰려면 죽음의 표식이랑 냉기 형태 쓰려면 드래곤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르물리어까지는 잡아야죠. 미르물리어까지는 마법 대학으로 좀 늦게 가겠습니다. 이거 깨고 7천 계단 전까지만 딱 하면 돼요. 다행히도 여기죠. 보통 저는 이제 거인을 거쳐서 갑니다. 아, 할머니보다 거인을 거쳐 가는 게 약간 이제 이득이 많기 때문에 돈도 꾸준히 모아야 되고. 내 생각에 아까 그 아이템 샀으면 거인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아, 아까 그 긴 카타나 범위 보니까 거인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압살할 수 있어요. 컨트롤도 필요 없고 그냥 중간 거리만 재면 돼요 저거는. 너무 사기야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 숨결도 배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나중에 가볼게요. 깨고. 아 그럼 일단 미루물미역까지만 깨고 한번 봐야겠네. 그럼 냉기 형태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겠네요. 죽음의 표징 그래서 저도 죽음의 표징은 솔직히 필수 같고 너무 센 놈들 만나면은 내 생각에 이거 저 모드 아이템이 나오면 안 쓰고 바닐라로도 다 깹니다. 내 생각에는 바닐라로도 죽음의 표징만 쓰면 다 죽기 때문에 죽표 쓰고 섀도우 워리어로 숨고 예, 그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다 기본템으로 다 가고 제작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자. 오디네이터는 이제 제한이 있지만 기본에서는 이제 섀도우 워리어 제한이 없죠. 그냥 컨트롤 연속으로 계속 누르면서 타겟팅 풀고 죽표 쓰고 가서 한대 때리고 예, 그러면 다 잡을 것 같긴 합니다. 가자. 지금 군주 운명성 먹어두면은 아, 진짜 높낮이 없이 다 갈 것 같은데? 아 이게 뭐니? 아 이건 아니지. 주표 안 하는 게 역시 좀 그렇죠? 계속 어려울 것 같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주표 딱 듣자마자 견적 나오죠? 주표가 짱이라니까. 에보니 어려워도 한 방이 전설 에보니도 한 방이기 때문에 전설 에보니보다 쎄도 어차피 한 방이란 거거든요. 그럼 한 방이면은 주표가 개사기야. 주표만 있으면은 보스고 나발이가 없어. 주표만 걸고 때리면 돼요 그냥. 뭐 인신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주표만 걸면 돼 그냥. 나 주표는 그러면은 당장 안 얻는 걸로. 너무 세니까 일단 형태까지는 성장 발판 때문에 필요하고 성장도 너무 애매하게 해버리면은 중간 퀘스트에서 이제 레벨 스케일링 됐을 때 서리 트롤 나오면 힘들거든요 초반에. 아, 물론 나중 가면은 그냥 다 한방이지만 잘 맞춰서 가겠습니다. 컬러풀 매직 보스는 내가 좀 봐줘야 돼. 그래야지 좀 힘을 쓸 것 같고 너무 치사하게 가버리면은 역시 약간 그게 있어야지. 아 동료도 안 데리고 와버렸는데 그냥 다 잡겠습니다. 당장에 쓸만한 것만 배치를 해서 아, 이렇게 가면 기본적으로는
보스전까지는 뭐 거칠 것도 없이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써지냐 하급 소환? 아, 127이야? 아 이거 안 써지네? 아, 하급 소환도 안 돼? 최하급 원대들을 했어야 됐나? 하급으로 될줄 알았지. 아슬아슬하게 될줄 알았는데 당연히 원래 안 됐지. 최하급도 아슬아슬한데 너무 얕봤나봐. 이걸 못 쓰는 거지 뭐. 두방 레벨업. 일단은 양손을 찍어야겠죠? 회복은 얼마야 그러면? 회복은 되네. 하나는 되네. 회복 3번에 두고 무기 1번에 이건 이제 Q랑 F를 누르면은 지정이 됩니다. 무기 슬롯에다가 번호를 지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편하게 선택이 되죠. 아, 변화 마법 올리는 거는 뭘 써도 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애초에 모든 숙련도는 훔쳐서 배우면 돼요. 그냥 다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훔쳐서 배우면 돼요. 그리고 변화 마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염력이기 때문에 염력을 이제 던전에서 회수를 하면은 쉽게 올라가죠. 얘를 살려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재미를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게 됐네. 아 바이킹 방패잖아. 이렇게 불빛 있는 거는 소음 억제 쓰고 달려가지고 어차피 걸리기 때문에 합병하면서 가야지. 좋아 좋아. 아 저 그냥 가져갈 걸 그랬나? 가죽은? 가죽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전투를 활성화시키는 상태로 파밍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은 진짜 숙련도가 많이 올라가죠? 좀 더 버텨줘야겠어 쟤는. 좋아. 야 전격이 있는 거 괜찮은데? 아 맞다 맞다 맞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사골드도 가져가자. 뭐 이거 비었어. 아 아 좀 심하네. 오늘 태문이 너무 없네. 저거 돈은 나오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앞에 이제 9레벨짜리가 있는데 함정으로 죽게 기다리겠습니다. 숙련도를 위해서 소음 목재를 먼저 써주죠. 못 쓰냐? 아 얘도 127이야? 아 귀찮네 이거. 소음 목재도 못 쓰면 안 되지 이거.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네.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네. 아 뭐 치매예요. 아 먹었나? 아 그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저건 이제 뱀뱀 돌고래를 하면은 되는데. 아, 산적은 멍청해서 못하죠? 죽으시고요. 이거는 아마 두 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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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먹고. 아 물량만 잘 챙겨가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상자 열었었나 나? 아 왜 이러지? 머리가 안 돌아가. 큰일 났어. 한 마리 더 있을 텐데? 마비까지 염구랑. 아 어떻게 중갑인데 이렇게 늦게 와. 바로 반응해서 올라와야지. 아니 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하기 때문에 뭐 인시트가 된 도끼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바로 내가 마비를 먹었는데 마비를 발라서 걸어서 죽이면 됩니다. 정신 못 차리죠? 어쭈 어 맞고요? 찍고 좋아.
아 이런 식으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쓰고요. 얘는 괜히 들어오고 깨우니까 죽이고요. 자식 말이야. 나블 일지 읽으면은 황금발톱을 먹게 된 경위가 나오는데 필요 없죠? 여기선 다 벗습니다. 아 싹 벗어요. 아 여기선 벗을 필요 없지. 여기선 그냥 싸우면 되지. 여기선 그냥 싸워서 잡고 잠못드만 죽이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선빵 쳐 죽이면 되거든요. 보이는 거 먼저 가자. 잡고 잡고 일어나. 어딨냐? 아 그렇지. 하 원래 막 찍다 보면은 저 잠못드한테서 좀 꼬이는데 요렇게 가면 됩니다. 요렇게 가면 돼요. 발도 훔쳐도 팔대 가려면 도적한테 가야 됩니다. 훔치기가 뜨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 템창에 넣었다가 내 걸로 다시 넣어서 바꾸면 되긴 하는데 한국발도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요렇게 때리면은 죽일 수가 있죠. 개꿀. 아 필요 없는데 비싸니까 하자. 여기서는 뭐 레벨업도 있으니까. 그렇지 죽고. 아 활을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 내가 너무 안 일했구만. 활이 딱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말이야. 있구만. 그렇지. 잘 생겼죠? 보통 이제 불로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필요가 없죠. 불이 들어가기까지 약간 텀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자. 아, 뭐하니? 참. 강철 갑파 인벤에서 안 입으세요. 이게 강철이에요. 강철 또 있었나요? 아, 있었구나. 아, 저기 철이고. 아, 맞아. 아, 됐다. 아까 퀘스트 깨면서 받았나 보다. 아마 여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깝죠? 잡고. 잡고. 아 빨리 가자. 이런 튜토리얼 던전은 날 타오르게 할 수 없다. 여기 보스가 있는 게 제일 무서운데 여기 보스가 있던 모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보스가 있는 게 제일 무서운데 뭐 없으니까 뭐 빨리 가봐. 빨리 가 잡자. 이게 레벨이 한 6 정도부터 잠모드가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3이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아 이게 나중에 이제 세련 포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발광버섯이 구하려고 오면 또 애매한 데 있어서 구하기 어렵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먹고 가면 좋아요. 염구 염구 또 염구를 두 개 쌓아뒀다가 여기 서리트롤 나오면 서리트롤한테 쓰는데 레벨 3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드로고 아마 여자 암컷 드로고가 나올 거예요. 암컷 드로고. 저렇게 빼짝 말랐는데 가슴이 있는 게 이상하다 야. 여기가 이제 잠못도 나오던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시간이 아깝구만. 아 바로 쏠 수 있나? 아 지금 레벨업 있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자! 그렇지. 아 여기 옆에 상자를 안 먹습니다. 아 남자는 저런 거 먹지 않습니다. 전 견습 상자 같은 거 먹지 않아요. 견습이 제일 쓸모없어.
가자. 아, 이놈의 화살 거슬리네. 빼버려야겠어. 여기서 이제 반드시 냉기정을 먹어줘야 되죠. 반드시, 반드시 100%. 여기 아니면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냉기정 먹어주고요. 잡자. 난 처음에 쟤네가 이거 써서 터트릴 줄 알았어. 뭐 그런 거 없더라고. 화살 줘. 화살은 무기를 안 먹기 때문에 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빨리빨리 가자. 황금 발톱은 두 번씩 돌리면 되죠?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구만? 가끔 해줘야 돼. 열어! 빨리 내려와.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박쥐가 나오는 구간. 캬, 저게 박쥐냐 잠자리냐. 아, 상자는 먹겠습니다. 여기 상자는 나름 꿀이거든요. 여기 상자는 포션이 잘 나와요. 보석이랑 포션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반지랑 목걸이 나오긴 하는데 인천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상자가 무려 3개나 있기 때문에. 메인 초반 구간에선 기본적으로 이제 숨겨놓은 상자가 두 개씩 있어서 3개인가? 아, 숨겨놨다고 하기 애매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락피디꺼 얼마나 좋아. 나 폴아웃 해킹할 때마다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폴아웃 해킹 진짜 너무 재미없어. 그거는 해킹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좀 심플하게 만들던가. 하나 눌러야 돼, 개귀찮게. 이거 용어를 안 가지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파밍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으면은 아직 안 오지거든요. 화저 좋아요. 방금 가져가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지구 좀 채우고. 이건 앉아서 안 때리고 그냥 때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걸리기 때문에. 좋아. 때리고, 두 번 때리고, 넘어뜨리고, 때리고. 아, 겁나왔네? 아, 체험 냉기? 냉기 좋지. 지금은 전격보다 좋지. 전격 오늘 어차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좋아. 뼈가루는 안 먹겠습니다. 가루 하나 정도 괜찮으니까. 나가서 이제 가장 베스트가 양손무기 포션이 나오는 건데. 가끔 나오거든, 양손무기? 근데 보통 궁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양손무기 포션 제발 나와주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너무 좋겠는데. 쓰레기 같은 랜덤 게임. 나오는 꼴을 못 봤어. 제발. 제발이야, 이거는. 빨리 진행하려면은 양손이어야 돼. 아, 거래. 나쁘지 않지. 거래는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거래는 사실 별 이득 안 되기 때문에. 몇 원 이득이기 때문에 팔아봤자 바로 돈을 바꾸겠습니다. 벌레 소한테 가야죠. 황금 발톱은 레벨업이 된 다음에 팔면은 더 많은 금액을 주는데 모르겠다. 일단은 용원을 보자. 돌이라 그랬는데. 아, 어두워. 아, 저 뒤에 있는 건가 보다. 저 돌인가 보지. 터져나오는 함성, 시간정지, 복구, 독성숨결, 운석폭풍. 됐나?
이거 3개까지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거 시점에서 이미 다 된 거야? 다른 거는 뭐 없어, 그냥 표시가. 됐어, 가자. 아니야, 아니야, 벌써 들렀다 가야지. 아,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아, 시간 연주 버그 있어요? 아, 타임블럭이랑 같은 건가 보네. 타임블럭이랑 시간 왜곡도 버그가 있죠? 스카이림은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 구현하면 안 돼. 왜 구현했는지 모르겠어. 아, 물약 먹고 가자. 이거 물약을 파는 게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아, 뭐때? 모처럼인데 이거는 템창에 들어가 있어도 계속 시간이 갑니다. 아, 너 돈 없니?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이거 씨, 돈도 없는 게 장사를 하려 그래? 양심 없어? 야, 네가 사. 하자, 필요 없어. 냉기장 필요하고요. 투명화 필요하고요. 됐다. 간다 나. 레벨업 또 한 거 아니야? 두 번? 어, 좋아. 폭 두 개. 양손 무기 무조건 가고요. 아니야, 이거 중급 되냐? 중급 아직 안 되네. 양손 무기 강타. 가자. 아, 중갑 너무 안 오르는데? 일단은 미루물미어를 잡아야 되니까 빨리 보내겠습니다. 이제 경험치 킵해둔 걸로 조정을 해서 레벨업을 쭉 올리면 되죠. 그냥 돈 있나? 얼마에서 돈? 3600원 있어. 좀 부족한데? 어, 7,000원 있어야지. 제대로 올리려면은, 진짜 끝까지 올리려면 7,000원, 8,000원 있어야 되는데. 아, 부족하네. 너무 낭비했나봐. 그래서 가자 빨리. 퀘스트 깨면은 뭐 아이템 주겠지 뭐. 어차피 저기서는 대화할 게 없기 때문에 기다려 그러거든요. 아, 기다리겠습니다. 아, 빨리 얘기해. 그쵸? 기다리는 거 외엔 없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스킵이 안 돼요, 어깨빵으로도.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자. 잠깐만. 예, 유튜브 채널에 자화자찬을 해야겠어. 좋아요를 눌러야겠어. 아, 목소리가 안 좋네. 해야겠어. 어제 하도 소리 질렀더니 아. 어우. 어, 잠깐만요. Yes, my lord. Tell him what you told me about the dragon. Oh, that's right. We saw it coming from the south. It was fast. Faster than anything I've ever seen. What did it do? Is it attacking the watchtower? No, my lord. It was just circling overhead when I left. I never ran so fast in my life. I thought it would have come after me for sure. Good work, son. We'll take it from here. Head down to the barracks for some food and rest. You've earned it. Irleth, you'd better gather some guardsmen and get down there. I've already ordered my men to muster near the main gate. Good. Don't fail me. There's no time to stand on ceremony, my friend. I need your help again. I want you to go with Irleth and help her fight this. 아, 실수로 크리넥스 변기물에 버려버렸네. 아, 이거 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But I have forgotten the service you did for me in retrieving the dragon. 난 크리덱스 쓰면 안 되나 봐. 휴지통 바로 옆에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휴지통을 샀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크고 좋은 걸로 했으면 자동 휴지통이에요, 무려. 자동으로 천천히 열리고 닫히는 게 됩니다. 세일에서 싸게 샀지. 기계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휴지통은 써줘야. 아 맞다 나 보상 줘야지. 도끼가 이거 다음이었나? 여기서 뭐 주더라? 아 맞다, 여기서 장비 주지. 아 지금 받은 거지? 맞다 자동으로 받지. 정신 안 차려 진짜. 아 좋아, 한행 좋아. 보통 이제 손이나 신발을 주는데, 보통 제일 좋은 거 나왔죠. 방패도 줍니다. 제일 좋은 거 나왔죠. 지금 유일하게 쓸만한 거 나왔죠. 냉기 저항 올라가고요. 15%였나요? 아 15% 굉장히 높습니다. 아 가기 전에 군주의 운명석을 손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군주의 운명석은 맨날 회차마다 먹는데 난 회차마다 생각이 안 나. 내가 알기로 얘가 미궁이거든요. 이거 데이건의 데이건 그거였고. 여기였나? 아 여기였나? 아 나 이거 먹을 때마다 기억이 안 나. 항상 먹는데 여기였나? 아 일로 가서 먹어봐. 아 맞다, 궁술도 주죠? 나는 활을 잘 안 써서 머리 안 넣어놨습니다. 궁술 나오면 그냥 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파는 정도? 팔 때 몇 원 더 비싼 정도? 그렇게 항상 생각해왔기 때문에. 메이런스 대건 미궁 있고 그 드래곤 둥지 그 아래쪽에 있거든요. 왼쪽 아래쪽에? 근데 항상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그 세 개가 다 몰려있는 덴데. 이상하다. 여기는 가다가 간혹 이제 늑대인간이 나옵니다. 얼음 정령까지는 어떻게 이기는데 지금 화저도 있고. 가끔 늑대인간 나와요. 가끔 저걸로 조금 더 많이 가면은 진짜 가끔 얼음 장막에서나 많이 보이는 거지. 늑대인간은 던스타에서 얼음 장막으로 갈 때 많이 보이고 여기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늑대인간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늑대인간이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물몸 늑대인간이랑 다르게 튼튼하고 빠른 데다가 잘 쫓아오거든요. 내가 달려서 도망가면은 달려 쫓아와서 때려요. 무시무시한, 가장 무시무시한 놈이기 때문에 많이 강하거든요.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양손 오디네이터 퍽에 양손 냄비 상승이 늑대인간한테 적용이 됩니다. 여기 왜 왔니? 위험하게? 야 어디야? 갑시다. 아 몸 상태 너무 안 좋네. 아 이거 참. 휴방한 다음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안 좋냐. 사실 오늘 나는 드로고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어요. 그 컨셉으로. 왜냐면 30레벨이었기 때문에 딱 29레벨이었거든요. 캐스트 모드 할 수 있으면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찾은 게 리그모어인데 리그모어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걔네들이요? 감염된 애들? 기억 안 납니다. 걔네가 스펠 브레이크였나? 아 걔네 보스가 걔였나? 그 마법 안 통하는 애? 오챔버? 야 어디야 여기. 야 어디 가는 거냐 나. 뭐가 쫓아오는데? 눈말이나? 아 너희야? 아 진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섭섭하게 대접해줄 뻔했네. 아, 법자네? 안돼 나한텐. 어디서 말이야. 돈 내놔. 강철대검이네? 강철대검으로 갈아탈까 슬슬? 그래 인챈트 다 끝나가는데 강철 써야지. 전격 있으면 전격 무조건 더 좋아해요. 그래도 나름의 이게 데미지 포러스가 있기 때문에 5뎀으로 되어있지만 5뎀보다 살짝 셉니다. 살짝 세요. 아 여기다 이거다 찾았다. 아... 맞죠? 올라가는 길이 보통 이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오른쪽 따라가면 됩니다. 정면으로 이동하면은 바위가 막혀있기 때문에.
깜짝이야, 스톤힐 있잖아. 스톤힐에 드래곤 인카운터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에, 긴장 빨면서 가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여기는 한 다섯 번 가면은 두 번은 인카운터 되기 때문에. 왜 이 마을이 맛집인지 모르겠어. 저 위에 있는 드래곤인 것 같은데 자꾸 와. 이 길이 맞았나? 뭐 길이 이상한데 좀? 내가 알던 그 길이 아닌데? 너무 갔는데? 아 맞나? 여기였나? 아 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너무 높아. 여기 아니야. 길이 확실하게 있는데? 아, 왜 이런 데 왔어 나는. 아 여기가 제일 헷갈려. 나는 이곳 싫어. 난 여기가 정말 싫어. 방어력을 50을 주기 때문에 지금 방어력이 80이죠 퓨마업 쓰는 것보다 좋거든요. 50이면 지금은 어,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항력도 25% 올려주고. 아 최강의 선돌이 아닌가. 아 더 올라간 다음 올라가는 거였나? 아유 저렇게 나오니까 애매해서 모르겠어. 아, 뭐, 못 가는 데잖아. 아니야 갈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응 아니야. 허공답보! 여기 가면 되기 때문에. 예, 길이 있죠? 아 더 위였어. 아 위에서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이제 동굴이 하나 나오고 떨어지는 동굴이 거기서 이제 해골이 나오고 올라가면은 이제 해골 소환 모드가 옛날 모드가 있을 거예요. 2010년도 모드가 2010년도란다. 2016년도 10년도는 게임이 안 나왔는데 2016년도 모드가 있을 텐데 거기 이제 모드 쪽 책이 이쪽에 있습니다. 나 제대로 간 거 맞나요? 여기 어디죠? 이거 어디에요? 왜 일로 왔어요? 정신 안 차려 진짜? 아유 제일 고비야. 일로 가는데 보스 나오진 않겠지. 해골이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위야. 어 여기서 가야 되는데 아, 아 길이 하도 이상한 데 많으니까 헷갈려 죽겠어. 이 동굴이 아니라 아 이 동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메이런수잖아. 어 저기가 맞는데 왜 길이 막혀있지? 여기 서리트롤이나 이제 서리곰이 가끔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관계로. 레벨 생각하면 아마 서리 정령 나올라나? 늑대가 나왔네? 5레벨이라 그런가? 아, 맞죠. 여기 산적들이 있기 때문에 화명도 싹싹 해가고요. 군명성만 있으면 말이야. 텔레포트해서 가면 되지. 아 죽어. 아 늦었잖아. 원래는 이제 전격으로 한 큐가 나왔는데 안 나오죠. 인센트가 너무 좋아. 사기야. 아니, 나 어딨어? 다 잡았어 벌써? 아 뭐야. 아, 너무 사기야 이 운명석은. 있어서는 안 되는 운명석이야. 아 이거 하고 리프튼 가서 나이팅길 퀘스트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거 너무 오래 걸리죠? 15%나 주기 때문에 마저를. 그것만 해도 40%거든요. 필수예요 저한테는. 아이템이랑 무관하게 저항을 40% 올릴 수 있다. 이거 너무 좋거든요. 이건 이제 거를 타선이 없는 개사기 능력이기 때문에. 아 물론 이성 데미지 10% 추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회복마법에서 이제 보너스 주는 거 살인사건 등대살인사건 뭐 그런 거 있는데 어 미라 요원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원님이 짱이야. 다시 와서 이거는 그냥 가면 돼요.
나올 겁니다. 아, 나온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싸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나 앉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제 경비병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저렇게 약간 이제 땅에 적이 많으면 잘 안 앉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저는 저희 집 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오셨죠? 여기 앉는 게 베스트예요. 저기 앉으면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갑이기도 하고 가다가 아, 뭐 내 어깨에 뭔 짓 한 거야 지금 이러기 때문에 빨리 앉아봐 혼내줄 테니까 드래곤은 날아다니는 거랑 용어를 쓰는데 만화를 씁니다. 우리처럼 이제 쿨타임으로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만화로 써요. 사실상 이제 달인 마법, 전격 마법을 죽인다 이러면은 이제 만화가 제로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걸어오죠 천천히 거리가 좀 있으면 아, 내려와봐 빨리 와봐 아무것도 못하지 빨리 와봐 이를리스 여기 있으면 어 여기 있잖아 왜 안와 근데 아 뭐하는거야 저기 있으면 안돼요 저기는 지금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건물 있죠 저런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좀 올라가는 겸 일로 와봐 일로 와야지 얘네가 오지 죽는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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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모두 났네 이럴 때는 세이브 로드를 해주면은 아 첫 번째 용인데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서 끊을 것도 없어 25%야 저항력 안 녹아 팔 거 다 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흡수하기 전에 이동해야 돼요 그래야지 드래곤 쉼터 같이 빠른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저걸 다 흡수하면은 빠른 이동이 안 됩니다. 흡수가 다 끝난 다음 가야 돼요. 아 흡수가 끝나기 전에 가야 돼요. 빨리 갑시다.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회색의 현자들이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아저씨 다 어디 갔냐 얘네. 빨리 와봐. 아 지금 드래곤 잡고 있는데 여기 자고 있던 거야 혼자서? 아 독한 놈이네 그래 What is it that you need? So what happened on the watchtower? Who I could count on here? Dragon. So it's true. Masters of the dragon. If you heard the sound. 됐지? 보내줘 나 좀 동료 좀 줘봐 양손 도끼 주라 제발 에보니 양손 아 에보니란다 그 오크지 양손 도끼가 베스트거든요 좋아 좋아 만족했어 어 괜찮아 괜찮해 아 버려 좋은 거 나왔어 이 정도면 만족해 저 대화 안 합니다 가자 바로 이제 학원 가가지고 지금 영혼 남아있는 거야? 영혼 바로 들어간 거야 저기? 미로물리한테? 아 그렇네 바로 들어갔네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훔치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중갑을 찍을지 양손을 찍을지 좀 고민되는데 일단 가입은 해야 되죠? 튕겼습니다 이거 용은 쓰자마자 튕기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호환성? 아 뭐 쓰자마자 튕겨 이거 바닐라야 아 이거 너무하네 진짜 아 건들면 안 되겠어 일단 바닐라 위주로 쓰겠습니다 용어는
쓰지 마 지금은. 냉기 형태 쓰는 게 잘 나. 냉기 형태만 한 게 없다 역시. 전사 캐스트 깨야 되거든요. 제가 입고 있었는데 전사 캐스트 깨고 할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사 먼저 갑니다. 전사를 다른 데서 배우더라도 전사 깨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가깝기도 하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전사를 먼저 처리를 하는 걸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방어력이 아닌가. 내가 살라면 아직 멀었는데 어떡하지. 나 보스 보려면은 나 아직 보스 보려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가입 이러면 얘가 딴지를 걸죠. 데드릭 심장이 쟤는 얼마 안 되는 곳입니다. 대검도 있고 대검은 뭐 상관없고 대검은 저거보다 더 좋은 거 먹을 방법이 많기 때문에 보석은 먹으면 안 되고요. 개고통받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못 훔쳐요. 나중에 할아버지 들어옵니다. 빨리 가. 잘 때나 훔치는 거지. 잘 때도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네가 방귀가 밝어. 제가 중갑이었나? 제 동생이 양손이고? 아 반대였나? 기억이 안 나네. 가보자. 아 이거 뭔데 저거. 저 보라색 뭔데. 왜 저것만 깨진 건데. 여기 이제 바이킹 모드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나와봐. 아 덤벼. 어쭈 도망을 가 지금. 한 대 맞으니까 순수해지죠. 나 왜 이렇게 세냐? 약간의 진행을 해놔야지. 저렇게 이제는 과입이 되고 방을 받아야지. I have a favor to ask. I've been with my wife.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That's a good man. 그리고 삼촌이 안 칠 거기 때문에 이거 미리 읽겠습니다. 아, 경험치 0으로 막아놔서 경험치가 안 들어오는구나. 대박. 아니, 아니네. 확정이네. 1레벨 확정이야, 저건. 막아놨거든요, 삼촌이. 정확히 이제 제조 빼고 다 막아놨습니다. 제조는 풀어놨어요. 제조는 안 올릴 거기 때문에. 저는 삼신기를 찍을 때도 제조는 잘 안 올렸기 때문에 그냥 제조를 제외한 삼신기를 올려서 제조는 이제 물약으로 대체를 했죠. 아, good. I've been waiting for this. Wait. I haven't seen your face before. I'm watching. So the old man thinks you've got some heart, I guess. 아. Until next time. 누가 봐. I saw him training in the yard with Vilkas. Ah, yes. Skill 방이었니, 이거? You gave him quite the thrashing. Don't let Vilkas catch you saying that. 바닥에 없구만. 대파 종문은 가져갈 만한데. Here, let's have Farkas show you where you'll be resting your head. 아, 딱 팔가 들어와. Of course we did. 참 예쁘죠? Show this new blood where the rest of the whelps sleep. New blood.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급 불빛을 4번에 두는 편입니다. 어둡네요. 가면 돼요. 대기가 되던가? 대기로 오던가? 안 오죠? 쟤만 안 옵니다. 보통 대기하면 오는데 쟤 안 와요. Alright, so here you are. Looks like the others are eager to meet you. Come to me or Ayala if you're looking for work. Once you've made a bit of a name for yourself, Skjor and Vilkas might have things for you to do. Good luck.
Welcome to the family, Quicker Blades. Oh. We've got trouble right here. Nothing but a bunch of lonely. Excellent. 아 이거 좀 맞고. 아 이제 뭐 발카스한테 배우는 건데 지금은 배워도 의미가 없죠. 돈을 회수가 안 되니까. 돈을 빨리 회수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시야사를 깨주면 될 것 같은데. 시야사를 깨러 가겠습니다. 시야사를 깨려면은 마법 캐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야사를 하는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제 함정이라 들어가는 걸 자체를 막아놨지. 아 저기가 이제 연금술로 철을 은으로, 은을 금으로 변환시켜주는 마법책이 있는 데입니다. 저기를 주네? 잘 주네. 그거 뭐가 캐운이 좋은데 태문은 별론데. 실천 계단을 해서 중간에 가면 여자 NPC가 확정으로 양손 무기 반지를 주거든요. 거의 확정으로. 먹어야 될지 말지 고민된다. 홀드로 가자. 퍽을 속내도 올리기 시작하면은 뭐 굳이 안 올려도 세니까. 가자. 제가 컬러풀 매직 로고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새로 좀 만들어야겠네요. This is the College of Winterhold. A safe, perhaps. But what is? It would seem. 그냥 모른다 그러면 알아서 알려줘. 30분이면. 설득 잘 안 통하고. 똑같은 놈이야. No. Or you can try your luck with one. Here you are. Now I'm anxious to see you cast. 이게 나아요. 재수없게 잘못 골랐다가 맞아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위험하거든요. 되냐? 아, 안 되잖아. 이래. 이래서 위험해. 졸라 위험해. 무슨 화염화살 같은 거 걸리면 땅이거든요? 저런다니까? 아 졸라 극혐이야. 내가 그래서 얼음과 불로 했는데 보통 화염화살 걸리거든요. 저렇게 재수없을 때가 있어요. 네. 오늘 끝발이 안 좋더라고.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중간에 세이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갔어요. 당연히 줄 줄 알았거든요. 타인 치유도 되는데 하필 저걸 준다. 두 번 가야 되잖아 나. 아 정말 오레벨이라고 오레벨 전사라고. 아 세이브 하고 있어서 했는데 세이브. You shall not gain entry. Welcome to the College of I trust you. Now I must. If, however, you seek something more, I am here. And if the more important question is, oh, this is the College of Winterhold. 빨리 가자. But what is it you I. It would seem not just anyone. A small test, if. The flame Atronach is a vital companion for anyone relying on conjuration. 이것도 안 되죠? 재수 너무 없는 거 아니냐? 화염 정도도 안 돼요. If, however, you seek, I am here. And if the more important question is, oh, most will. This is the College of Winterhold. Perhaps. 야 보통 화염화살 걸리는데 보통. It would seem 랜덤이야. Not just a small test, if you will. X. The flame Atronach is a. 아 봐봐 왜 이러냐. 아 이거 안 돼. 어 안 돼. 화염 정력 안 돼. 화염 정력 120인가 140인가 그래요. 어제 셉니다. 아 세 번이라고? 네, 원래 원큐인데. 내가 투구로 그 모자를 팔았기 때문에 못 쓰죠. But I said it would seem not just anyone. A small test. Excellent. The flame Atronach is a vital companion for anyone relying on. 야, 아 사연이라고? 이거는 너무한데, 야 필요하다 팔아도 입고 컷이야. 말도 안 돼. 근데 숙련도가 혹시 더 높은 건가? 다른 두 개가? This is the College of Winterhold. Perhaps,
But what is... It would seem not just a small test, if you will. Those investigations. No. Or you can try to find the court wizard. Here you are. Now I'm anxious to see you cast it. 아, 도박퀸이라 그래도 안 들여보내줍니다. 도박퀸이 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도박퀸이라고 들여보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딴 거 모릅니다, 얘는. 관심 없어요, 얘는 그런 거. 도박퀸인지 도박퀸인지 그딴 관심 없습니다, 얘는. 말로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바로 미라벨 스키머 갑니다. 미라벨. Welcome, another new student. Well, I'll give you a brief tour, and then we'll get you to your first class. Yes. 다른 거 봤고요. You may be used to the Empire bowing to your every whim. Welcome, welcome. Welcome. 학생이 안 하는데도 혼자 떠들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면 돼요. 어깨방에서. 잠깐만. 어깨방이 안 돼. 아, 지금 학생이 없지만 에어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죠? 가끔 제가 에어 청자랑 대화할 때가 있거든요. 시청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제 마음이랑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위험 마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Is that so? 알려줘 빨리. All right, let's settle down. I suppose we can try something practical. 알려줘. Continuing with our theme of safety. 알려줘. Would you mind helping me with the demonstration? That's all right. Now, if you just 이제 왔어? 이제 한 명씩 오죠. 오기 전에 했으면은 걸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진행됐을 텐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가 며칠 전에 알려줬거든요. 써. 만화 없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나오죠 지금. 저 변화 찍어야 됩니다. 마법 저항 때문에 참고로. The college has undertaken a fascinating excavation in the ruins of Sarthol nearby. 토르가 있다 그래. 토르가 번개겠지. 바하무트. 보통 바하무트가 번개 아닌가? 말리고스 같이 생긴 데잖아 원래. 원래 그 원래 디자인이. 그러면 계속 번개겠지. 그러면은 전극 저항이랑 화저를 올리고 냉기를 신발로 올리자. 불은 무조건 있을 테고 냉기가 좀 있어도 애매할 거거든요. 변화를 찍어야죠. 그러니까 냉기 형태가 필요하고 당연하게도 용운이 필요합니다. 그 냉기 형태를 쓰려면은 내부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변화를 먼저 배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큐피트를 먼저 깨고. 어, 아 근데 큐피트 깨면 오릭스테드까지 걸어가야 돼. 일단은 일단 변화를 찍자. 먼저 찍는 걸로 정하고 용의 영혼을 하나 가져오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의 영혼을 먼저 가져오는 걸로. 카인지 그로브 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인텔룸 가서. Need a ride? Where do you want to go? Climb and back and we'll be off. Ever been to Windhelm? Oldest city in Skyrim by. 용의 뼈를 내가 안 팔았나 그러고 보니까. 아, 팔았지. 영혼 하나를 갖고. 아, 지금 배우면 좋겠는데 지금 배울 수가 없네. 아, 이거 좀 크네.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와 구독을. 아, 지금 통을 올릴 거지? 아,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은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떠올리겠습니다. 자, 가자. 무기 어디 갔냐? 바깥지 내가. 안 팔았었나?
화이트론 도끼라 이 말이야. 아, 인간적으로 아이템 줄 때 뭐 표시라도 해놔야 돼. 화이트론이라든. 그냥 일반템이잖아, 아무리 봐도. 사기꾼들이야. 지들 이름만 이렇게 붙여놨지. 일반템이야. 여기까지 가면 나오거든요, 인카운트에서. 중갑이기 때문에. 갑니다. 여긴 찍어놓고 갈까? 어차피 퀘스트 해야 되니까. 오늘의 목표 빠른 성장이기 때문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바꿔 치워. 잠옷이 적어서 너무 좋아. 아, 댕댕이 오늘 왜 이렇게 짖냐? 간식이라도 먹여야 되나? 아! 괜히 왔다. 센데? 안 쎄? 아, 내 머리가 더 쎄? 아, 죽어. 내놔. 나약한 녀석. 해줄 거 없니? 기술 두 개나 있어? 나중에 이제 그 이성 치명타 피해 게스트 깰라고. 아, 이게 아니지. 쌤의 거지? 생기의 장미. 생기의 장미 하게 되면은 제 여자친구로 나오거든요. 할머니가 겸이죠? 나왔죠 지금 드래곤. 아, 드래곤. 아, 방어구도 나올 것 같은데. 보스 잡으면 보스가 누군지 몰라도. 어디 보자. 너는 아 불에 쏠라 그러는구나. 아 자식 이거 안 되지. 이 걸음걸이 속에서 데미지를 넣을 순 없을 것이야. 세 번 박자. 아 해골더미 산마루 상자도 있기 때문에 저기 잘 가야 되거든요. 내려온 다음에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1대1로 싸우고 이길 수 있을지가 가장 큰데. 냉순 얻었고요. 냉기 형태가 필요합니다. 숨이 아니라 시체를 가야 되죠. 사이클론도 괜찮긴 한데 지금 가기 너무 애매하다. 야 무겁다고 벌써? 야 뭐 했다고 무거워. 아 안 팔았네 나. 아 무기 이랬어? 됐다 내려와. 아 챙겨 가져가야 되는데. 빨리 내려와. 불을 쏘면은 망하는데. 나 10레벨 드래곤이야. 실 왜 저렇게 났냐. 아 나 이거 판매하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다 야. 아 뭐해 팔라고. 아 버리라고. 그래 끊어주고요. 못 날게. 5천 나오죠. 반피 이하가 되면은 그쵸? 끊기죠 그러면. 끊고요. 맞고요. 좋아. 영혼 하나 내놔. 아, 10레벨이면 좋죠. 레벨 낮을 때 오길 잘했어. 가자 이제 판매하자. 벌레소 쟤는 안 됐을라나? 아 뭐야 저기 갈 거면 하는 게 나아. 아 쇼호돌 내려가서 판매하고 올까? 아 쇼호돌은 그거지 대장장이지. 리보도 와야겠다. 리보도 많은 데가 없네 역시.
반지도 팔아야 돼. 그거 팔아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150. 이거 화술 찍는 게 낫거든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전투 거의 안 할 거고 남 던전 하나만 가면 되기 때문에 화술이 낫습니다. 어차피 숙련도 올라가면 다 찍게 돼 있거든요. 조금 부족해도 경험치도 있고. 화술로 간다. 어차피 돈 모아서 돈만 있으면 많이 찍기 때문에. You found... I'm gonna put this back where it belongs. I'll never forget this. You've done a great thing for me and my sister. You're back from Bleak Fall. Thank you. Some may call this. 돈이 안 들어왔죠 지금. 4,400원 있죠. 내 거 팔아야 되죠. 좋아, 다 팔아야 된다. 댕댕이 왜 이렇게 짖냐 오늘. 아 진짜 뭐 좀 간식 먹여야 되나? 지를 때마다 간식 주면은 개질하는 나중에 간식 달라고. So 벼가 필요하다. 가자.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닐라기 때문에 재미없을 거라고. 여러분 컬러풀 매직 하면서 가자마자 보스한테 돌진해가지고 내가 이제 앵그리버드 산화하는 거 보고 싶을 건 아는데 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다 재미없으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와서 보면 되죠. 보스 잡을 때 다 큰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고뇌가 보이네요. 채팅으로는 짧게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고뇌가 보입니다. 이걸 계속 봐야 되나. 바닐라밖에 안 하는데 컬러풀 매직 한다 그래놓고 스카이림 하고 있잖아. 이 마음이 이미 보이거든 여러분. 그 작은 한숨에서. 보고 싶을 때 보면 돼요. 저는 시청자 수가 제로여도 항상 하기 때문에 방송을 좀 안 해도 됩니다. 야, 물론 보면 좋고요. 보겠다는데 말릴 이유 전혀 없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무 말 안 해도 안다 이거지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압니다. 나는 보기 싫어도 억지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니에요? 아 그럼 좋네요. 감사하죠. 아주 31원 좋아. 이 정도 금액이면 제법 많이 배우겠는데 적어도 50단계까지는 금액으로 보충이 되죠 한 번에. 더 비싼 것도 되고. 빨리 가자. 변화 찍고 다 찍어야 된다. 이거 돈으로 어차피 다 올릴 거기 때문에 돈빨로 돈과 이제 경험치로 쭉쭉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강화되는 수준이 달라요. 레벨이 한 번에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가 20이라는 거고 확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벗자 빨리 가자. 무기도 다 무 내려놔. 가자. 레드가드 정신수련이다. 아 좋구만. 아 빨라 왔다 서리 늑대냐? 서리 늑대면은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서리 늑대다. 질 수 없지. 그렇지 죽으시고요. 다음에 파밍 할 거기 때문에 가죽 안 가져갑니다. 뭐 1 무게 1에 15골드면 좋긴 한데. 가 빨리 가. 왜 멈췄어. 가자. 이거 빠른 이거 살짝 그렇지 좋은 카운터였어. 죽어. 빨리 가자.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정령이 나오는 건데 아마 정령 나올 때 저기 또 나올 겁니다. 저 내려갈 때쯤 되면 내리막길로 가면은
비행기 저기 인카운터가 같이 될 거예요. 그 둘을 싸우게 하고 내려가면은 우리 선생님이 와서 이제 전투로 변하면서 계속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네요. 개 같은 거 일반 늑대지? 일반 늑대한테는 그냥 도끼 한 방이면 충분하지. 성녀석 가끔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주고요. 때려주고요. 싸우고 있죠 지금 피터지게. 나 오면 꼭 싸우더라고. 데미지 떴기 때문에 방금. 가장 위험은 결판이 난 다음 타겟팅이 내가 됐는데 그게 뭐 검치호랑이다. 나 쫓아온다. 이게 제일 위험하죠. 왜 너야? 이거는 이건 터진다. 화염 소금. 개또다제. 봐봐 이러잖아. 아 이거 위험한데 나 이거. 이거 솔직히 많이 위험한데. 사람 늑대 둘은 좀 위험한데 많이. 아 아프잖아. 사실 저 이제 그 군주 운명석 안 꼈으면은 1대1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 잡았고 일단. 아 좋아. 버벅이게 만들었죠. 늑대 두 마리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스네르 경기병 저런 거한테 진 거야? 아 너무 찐따다 야. 아이템은 잘 준다 야. 야 아이템은 끝내주는데 아주. 그래 이 정도는 줘야지. 제육군 철퇴는 심했죠? 철퇴는 선 넘는 아이템이야. 나왔는데 또 나왔단 말이야? 다행히 호랑이가 없는 거 같네. 회전 회오리! 그렇지. 어차피 움직임 찍을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올릴 필요 없어요. 다 찍게 돼 있기 때문에 경험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숙련도보다 경험치 먹으려고 죽이는 거지. 뜨진 않지만 경험치 보드가 있거든요. 빠른 성장으로 빠른 진행. 야, 가자. 야가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투가 걸려버리면은 계속 여기서 이제 왔다갔다 거리면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법으로 바꿔주고요. 지금 목걸이가 없기 때문에 목걸이를 쓰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가자. 아 비켜봐. 아 진짜 바쁜 사람이야. 오늘 할 게 많다고. 오늘 보스를 못 볼 수도 있어.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안 되고 끝까지 올라간 거리에서 중간 거리에서 이제 목표가 있거든요. 내려가지 않고 저쪽으로 뛰어야 됩니다. 위로 와서. 여기가 아닌데? 위로 왔냐? 여기죠. 일로 와서 목걸이를 차주고 비켜줍니다. 그러면은 돌프들이 왜 갇혔어 병신아 이런 느낌의 대사를 스킵해줄 수가 있어요. 무기 들어주고요. 돌프들이 보통 이제 오른쪽을 막기 때문에 왼쪽에서 제거를 먼저 하도록 하죠.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려? 시간을 딱 멈춰주죠. 어깨빵 안 됩니다. 강력한 녀석들이야. 보기와 다르게 어깨빵이 안 돼. Judgment will be passed on your actions to come and how you deal with the dangers ahead of you. This warning is passed to you because 폴아웃은 스킵됐는데 아하 이러면서 알겠으니까 빨리 말해 이러면서 션 아빠가 스킵해 줬는데 스카이림은 없어. Take great care and know that the order is watching.
됐어. What just happened? I'm afraid. Can you tell me more about what you saw? The Sijic. 좋아, 좋아, 좋아. The Sijic. Perhaps. Now, please do be careful. Who knows what we're going to find? 나와. Take care now. Never should have come here. 제가 아니었군요. 반대쪽이었잖아. 아, 이런. 이렇게 민망할 수가 있나? 가자. 포션 쟁여놨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돌프디를. 돌프디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왜 안 와? 먼저 갔어? 먼저 갔네. 좋아요. 기다렸죠. 나옵니다. 저기서 부터냐? 나 왜 이렇게 오늘 아다리가 안 맞니? 잡고 눌러야 열리거든요. 우리 돌프 사장님 은근히 탱됩니다. 피부를 쓰기 때문에 보기와 다르게 관장이에요. 법사는 피부를 쓰면 방언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턱 때문에. 아 큰일났다. 되는거지? 가끔 가다가 다 열려있는데 지나갈 수 없는 거지같은 상황 나오기 때문에. 가자. 어디 여기였니? 여기였니? 나 너무 게임 많이 했나봐. 저기 불암정은 돌프들이 밟아줄건데. 얘는 이제 상대가 안되지. 너무 강해졌거든. 레벨 7레벨 살짝 위험한데 센놈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레벨을 올리고 템 차이 때문에 각 밀릴 때가 있거든요. 각이 조심해야 되고요. 빠르게 진행합시다. 돌프들이 여기서 내 생각에 숙련도를 안 올려줄 것 같은데. 그게 시그너스의 눈이었나? 그 눈 상태가 되면은 한번 밟으면 안 되고요. 불을 안 켜도 함정 위치를 외워버렸지.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가자 가자. 아 그거다. 이거는 뒤에 있습니다. 아 이게 왜 함정인지 모르겠어. 뭐 드로거들은 눈 침침해서 못 볼 수도 있지. 나도 이제 야맹증 환자를 모욕하는 구성이죠. 뭐야. 가자. 여기서 나온 녀석이 이제 가장 이제 인카운터가 레벨링 레벨 스케일이 높게 돼요. 얘한테 굉장히 고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이 녀석이 제일 위험합니다. 맞으면 안 돼요. 강타로 자세 깰 수 있고. 그렇지. 한 번 더 때리고 강타로 한 번 더. 그렇지. 얘는 맞으면 훅 갑니다. 데미지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죽어요. 그냥 중갑이어도. 잘 제거했고요. 이동. 아, 안 아프야? 아이씨. 가끔 좋은 거 주는데. 저거는 조금 그쵸? 좀 조금 피하게 나. 어! 이럴 거야? 아, 이거는 돌아가는 게 굉장히 끔찍합니다. 끝에서부터 돌려야 되는데 끝에서부터 돌려서 한 번 더 돌리면 돼요. 돌고래, 새, 뱀, 돌고래. 여기서 끝에 게 안 돌아갔네? 됐냐? 아니잖아. 막 얘가 돌아갔네. 아 이러면 좀 불편한데. 보통 끝에 게 돌아가는데 말이야. 돌고래 안 돌아갔죠? 좋아요. 돌려주고요. 자 앞에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큰 거는 이해가 안 돼. 지구려. 여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 스물스물 기어오죠. 밟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대각선으로 가자. 지팡이 빼서. 돌풀이 싸우다가
무적을 풀어줄 거예요.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못 싸우거든요, 지금은. 어, 얘가 와이트보다 훨씬 약합니다. 훨씬 약이에요. 빨리 풀어줘! 빨리 흡수해, 빨리. 너가 흡수를 하고.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때예요. 지금 어디선마 어 죽어 안되죠. 봉인의 영장이랑 갈두어 조각은 안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어 지금 팔 수도 없거니와 퀘스트 활성화돼서 거슬리거든요. 깔끔하죠. 이제 대화를 걸고 퀘스트가 활성화됐는데 일단 냉기 형태를 먼저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훔쳤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됐던 것 같은데 은신. 와 잘 나왔다. 대박이다. 일단 지금 동료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야. This is simply fast. I can certainly share a bit of what I know. 세이브했죠? 체력 찍고요. 더 찍고요. I can certainly share a bit of what I know. 냉기 형태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어도 아주 개꿀이기 때문에 앉은 상태에서 때리고 소매치기 바로 해주면은 공짜로 먹을 수가 있죠. 대기해주고요. 일어나는 모션 도중에 대기를 해야지 이동을 안 합니다. 일어난 다음 대기를 하면은 사라져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되냐 나레비럽? 안 되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경험치를 내버려 둔 거죠. 보통 여기서 이제 쓰지 않을 만한 걸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화술. 화술 굉장히 좋거든요. 화술 올려주고요. 어 이제 발랑 다르게 오디네이터는 화술이 굉장히 좋아요. 있으면 게이드이기 때문에 화술 같은 거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화술은 배울 일도 거의 없고 판매로 보통 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어를 쓰거나 용어를 쓰는 걸로 업하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체력 올려주고요. This is simply f- I can certainly share a bit of what I know. 아 이거 먼저 올린 다음에 써야 경험치가 맞는데 내가 실수했네. 이런 경험치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지 막 하술이지. 아 정신 안 차려 진짜. 세 개 찍었고 레벨 되냐? 됐죠. 체력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다. 지금 몇 시야? 중요하거든요? 몇 시인지 보는 거? 경험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변화 하나만 찍고요. 저항이 40이죠. 2번 거 찍으면 되네. 저거까지 올리고 싶긴 한데 너무 많이 들어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굳이 뭐 더 안 찍어도 딱 이것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이제 너무 고민되거든요? 어 너무 고민돼. 이게 제일 고민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독장은 있고 보통은 냉기 올려요. 어 저는 일단 보통 올릴 때 냉기랑 화염 올려요. 전사한테는 이제 전격이 가나 그나마 이제 페널티가 적기 때문에 화염은 데미지가 너무 아픈데다가 쓰는 애들이 많아서 넣는 편이고 우리 화염이랑 냉기가 보통 용이 쓰는데 이건 커러플 매직을 깨기 위해서 전기를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불을 뺄지 냉기를 뺄지인데 보스가 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냉기를 쓸 경우에는 데미지가 불보다 낮을 거예요. 뭐 그냥 낮은 것도 있지만 페널티가 크니까 아마 범위가 넓겠죠? 느려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데미지를 더 낮출 텐데 지금 냉기정 신발인데 사실 신발은 상관이 없거든요? 나중에 올릴 거 생각하면은 아 순풍은 됐어요. 순풍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찍을 거 많아요. 지금 퍽포인트 부족합니다. 일단 화염 전격으로 하자. 화염 전격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화염 전격은 지금 50%죠? 그리고 이제 미라의 요원을 하면은 15% 상승하고 오타를 가지면은 원하는 수치 맥스 포인트가 되죠. 설이 빼고 설이 없는 거 큰데? 네크로맨서 나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잠깐만. 야, 퀘스트가 꼬인 것 같은데? 아, 야, 잠깐만. 퀘스트 꼬였어. 야, 뭐야, 왜 왔어, 너? 스킵 안 될 텐데? 여기 스킵 안 돼서 돌아가는 구간이거든요, 보통 꼬이면은? 여긴 안 돼. 여기는 활성화하고 가야 돼. 도움 요청을 받고. 이렇게 받고 가야 되거든요. 됐죠? 이렇게 받고 가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만은. 밖에 나가서 대사를 하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돌프들이 오다가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순풍 찍어볼까 한번? 순풍이 변화였죠? 변화가 지금 25%죠. 25%로 안 될 테고. 저건 이제 할 필요 없죠, 이거는? 전사하러 가면 되죠? 근데 고민되는 게 어차피 제가 마라톤을 늘려야 돼요. 퀘스트를 보려면은. 체력이 지금 너무 필요하거든요? 체력이 400까지는 일단 쭉 가야 돼요. 진행을 받으려면 하더라도. 편하게 쑥쑥 올리려면은. You there. The Dawnguard is looking for anyone willing to fight against. 화이트론에서 쟤는 거 좋죠. 이상하게 안 나왔네, 걔네는. 랩이 되는데. 일단 순풍을 안 삽니다. 900원이기 때문에. 일단 벌레스한테 가서 팔 거 팔고. 팔 거 생겼잖아요. 돈은 이 900원은 너무 커요, 지금. 올릴 게 있기 때문에. 다 팝니다. 아낄 거 없이. 전투가 필요 없죠. 저항 있으니까. 잠깐 필요 없죠. 영수 필요 없. 너 왜 이렇게 없어? 아. 아저씨, 정신 안 차려요. 홍태한테 팔면은 아이템 남을까 봐 찌꺼기로. 그래서 저번에 모드 했는데 그 비질런트의 그 사서 있잖아요. 걔가 젠이 안 됐거든요? 젠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 근데 나 이제 사신 얼굴 끄면은 두 권 필요 없어요. 두 권을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얘. 아이씨. Remember, I'll give you the better. 젠이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어. 일반 데미. 모드에 따라서 안전하게 예로 하죠. 여기까지만. 얼마였죠 지금? 8,000원. 이러면은 경험치만 있으면은 엄청 많이 올릴 수 있죠. 지금 랩 몇이야? 10? 10 올리는 건 좀 오만 것 같은데 지금 경험치 생각하면은. 소음억제 있지 나 지금. 소음억제 찍자. 아, 환영 좀 오반데? 아, 잠깐. 아, 120인데 만화 30만 주면 돼. 아, 그냥 소목자 하나 찍어. 그냥 찍어. 환영 하나만 찍어. 경험치로 주면 되니까 어차피. 되냐? 됐다. 소목제로 레벨하면 경험치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기다립니다. 이거는 허스파이어. 조금만 더 해요. 사람 있을 때. 사람 없을 때까지 하자. 어차피 레벨업 하고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컬러풀 매직 보려면은 더 필요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해. 아, 됐어. 갑시다. 이런 경험치 많이 아끼죠 한 번에? 아, 지금 화술 찍을 거지만. 아, 나 화술을 퍽 안 찍고 시작했구나. 아, 잘 아껴놨어. 야야야, 중갑 먼저. 중갑. 중갑이 왔다 야. 아, 양손이구나. 아, 네가 양손이어서 얘가 중갑이고? 이거 알려줘. 그럼 안 되죠?
좋아. 사실 소음 억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중갑이라서 제가. I'll show you what I can about protecting yourself. 아직 안 돼? 아, 뭐야? 좋아. 아. 아, 이거 왜 하니? 아. 여차 여기 서 있잖아, 너. 그렇지. 잘 서 있어라. 딱 서 있어. 너희들만 믿는다. 걔 사기치는 것 같지만 원래 이렇게 올려도 되거든요. 90%까지 올려야 돼. 너무 지금 속도가 낮아서 올라가는 폭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화살 찍어두자 미리. 화살 쪽엔 여기 보시면 게이드 펍이 있기 때문에 화술을 먼저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너무 좋아 화술은 솔직히. 화술의 그 상승폭은 비빌 수 없는 걸 비비게 하기 때문에. 얘는 왜 다 여기 있냐 계속. 50%까지 가자. 나중에 약간 이제 오래 걸리면은 소울 트랩으로 올리겠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아예 그거 받아올 걸 그랬어. 운명석을 바꿔올 걸 그랬어. 운명석까지 바꾸는 거 오바야. 너무 그거는 귀찮아. 날 너무 귀찮게 하는 거야. 바부으로 어차피 적당히 올리고 나머지 경험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여기 서있을 거기 때문에. 아야야 잘 물렀다. 되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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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올리자. 솔직히 더 이상 환영으로 올리는 건 과소비야. 여기서 이제 레벨링이 될 텐데 적들이 환영 30까지 찍어서 뭐해. 야, 왜 이렇게 안 되냐? 다 돌아갔냐? 그렇지. 올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경험치로 화살 올립니다. 완벽해. 나의 플랜은 완벽하다. 되냐? 화살로? 아직 많이 부족하네.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짖지 오늘? 오케이. 어때? 가능? 좋아. 폭업이야. 좋아. 옆구리 땡겨. 얼마 남았냐 경험치? 몰릴 거 68,000. 아, 얼마 안 남았네. 세이 가능? 그렇지. 아, 나 양손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러면 곤란해. 폭이 너무 넓어서. You still need to prove yourself. I'll show you what I can about protecting yourself. 어머쩌 지금 퍼? 아, 자, 맞고. 몇이야 지금? 화술은 화술 좀 이따 보고. 중갑 찍을 때 될 거거든요. 50이죠. 중갑 찍고요. 이거 완충제 필수입니다. 아주 너무 좋아요. 이거 찍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시피 이것도 지금 전장의 피로까지만 일단 찍어두자. 아, 이것도 찍어야죠. 아, 너무 찍고 많아. 너무 찍고 많아. 다 좋아 중갑퍽은. 거의 다 좋아. 단결의 기치가 좋긴 한데 너무 서프라이즈가 좀 그렇다.
아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야. 아 이거 살짝 부족하네. 아 돈도 부족하네. 받아 먹어야겠니 꼭? 일봐. 아 17밖에 안 돼? 20은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겸치 생각보다 많이 적었네. 좋아. 여기까지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중간 몇이죠? 아 포크포인트 많이 부족해. 나름 괜찮았어. 60이니까 얼굴 붉게. 일단 이거 두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50이니까 무소불이 필요하죠. 아 다 찍게 돼있어 이제. 아 손수범 못씁니다. 아 손수범 안 찍었기 때문에 못써요. 만화를 좀 줬어야 되는데 만화를 주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1차 성장. 여기서 한번 끝이요. 여기서 한번 끊고 2편으로 넘어갑니다. 1화 끝. 아 폭풍성장 1화 17레벨 폭풍성장 1화 끝.